아, 먼저 A, animal입니다. animal. 우리 고양이 사진이 귀엽죠? 자, 먼저 우리 캐논 책에 있는 거를 먼저 볼게요. 야행성 동물인 냥이들은 밤이 되면 약한 빛을 많이 빨아들이는 눈을 가졌대요. 그래서 어두운 밤 카메라 플래시는 너무 많은 빛으로 고양이 눈을 멀게도 한다네요. 게다가 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줄수 있다니까 이점꼭 잊지 마세요. 시신경이 발달한 야행성 동물들에게 카메라 플래시는 총구와도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뭐 제가 더 부연 설명해드릴 필요 없을 만큼 메시지가 명확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야행성 동물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 플래시 촬영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매너라기보다는 그 동물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끼는 마음. 동물에게 멋진 사진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라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애니멀은 요게 끝인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말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진을 오래 해오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절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사진 관련 정보들을 다 이제 접수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내린 제 결론 중에 하나는 동물 사진은 제발, 제발 연출하지 마세요. 있는 사진 그대로 담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으세요. 마음에 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찍으세요. 내 스케줄에 맞춰서 동물들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작가님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조류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셨어요. 새 사진을 찍는 분인데, 그 사진이 이제 출품이 되고 상을 받으셨어요. 그 사진을 제가 딱 봤는데, 와, 이거는 뭐 정말 잘 찍었다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아트의 경지에 오른, 와, 정말 이건 달인의 경지가 아니라 신의 경지에 오른 사진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배경, 스토리, 조명, 뭐, 와, 모든 게 빛이며, 빛의 각도 연출이며, 모든 게다 완벽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물 사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찍었던 인상 사진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경외심까지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너무 완벽하니까 저도 약간 의심이 좀 들었지만 저는 뭐 조류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제 넘어갔었죠. 그런데 새 전문가분들이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이제 궁금증을 하고, 결국에는,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그, 둥지에 있는 어린 새끼들을 하나씩 빼서, 나뭇가지에다가, 발에다 본드를 발라서, 딱 붙여놓고, 고정시키고, 못 떨어지고, 못 움직이게. 딱그 완벽한 구도에. 그래서, 나뭇가지에, 그 막, 이제, 그, 조그만 새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앉아있고요. 어미새가 옆에 가지에서 이렇게 이제 막 날갯짓을 하는 거죠. 어미새는 아가들이 있지만 아가들을 옮길 수도 없고 둥지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먹이만 이제 물로 왔는데 그 조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저나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완벽한 포징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심각한 동물 학대죠. 그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뭐, 단언컨대, 새끼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팔에다 본드를 붙여놓고 가지에 붙여놨는데 어떻게 살아요? 천적에 고스란히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위나 이런 바람을 막아줄 둥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 사진으로 상을 받고 대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좀 개탄스럽고요. 슬픕니다. 그래서, 동물을 찍으시는 분들, 이제,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무슨 파충류라든지 많은데 억지로 연출시키지 마세요.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찍을 본인의 기술을 늘리시고 스킬을 늘려주시고 마음 자세를 다지고 촬영에 임해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A였습니다. A.